성경으로 찾아가서 풀고 해석해서 비로소 옳게 아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또 성경으로 찾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1절로 8절로 가서 우리가 상고를 풀고 해석해서 지난 시간에 됐죠? 그전 시간에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1절로 8절까지인데 시간 관계로, 자,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또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너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드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샬롬의 복받을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들 7차원의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해석을 풀어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상고하고 있습니다. 8절은 8가지 여기 지금 인간들은 샬롬의 복받을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는 7차원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못 받은 자요. 그리고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받을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야 이면 어디요? 근데 죽은 뒤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죽은 뒤에는 딱두 길밖에 없어. 이 땅에서는 뭐갈 길도 많지만. 야, 그래서 지금, 이거 생명수, 샬롬의 복받을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을 7차원의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 받은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자가 되어야 돼?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지. 그러니까 몇 단짜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음이 7단짜리 하나님의 아들이지, 6단짜리, 5단짜리, 4단짜리,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여기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전 시간에 이제 들어가지 않을 자를 상고 하면은, 응? 샬롬이 복받을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 7차원의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 못 받은 자에 대해서 상고해서 잘 알면 받을 자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못 받을 자에 대해서 8가지 못돼 처먹은 인간 중에 첫째 어떤 자여? 두려워하는 자, 이제 우리 상고했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야,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둘째 사망 유황 불구덩이 지옥으로 가니까 믿는 자는 이제 반대로 천국 가는 거요. 그래서 생명구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네? 값없이 주는 그 종은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교회 댕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요. 교회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둘째 사망 유황 불구덩으로 갈 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상고했죠? 누구였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 부활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천국 간다는 거요? 그리요. 부활 예수를 안 믿는 자도 믿기는 믿어도 부활을 못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겠잖아,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유황 불구덩이에 간다고 그랬으니까는 믿지 않는 자니까는 믿는 자는 교회 댕긴 자는 다뭐 주기도 못 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지금 믿는 자는 다 천국 간다.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오. 야, 오늘은 어디로 가서 우리 이 말씀을 또 확실하게 정답을 또 알아볼고 누가복음으로 가.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신약에 믿는 자들도 다 지옥으로 가는데 오늘은요 초림 예수를 믿지 않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을 좀 보자고. 야, 누가 보고? 14장 16절부터.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몇 장부터 몇 절까지라고?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시거늘 책에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색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원한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영접함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여섯 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여겨 일어나 동리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리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꺾어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의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자, 여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 사람들도 치유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고향 사람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가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금 회당 교회에 예수님이 가시니까는 예수님보다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설교라고 강론을 하라고 거기 회당에 있는 그 관리자가 예수님께 성경을 지금 예수님께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사야서 지금 말씀을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딱 읽으시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해석해서 쭉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해서 이해는 말씀이더라고 지금 제대로 지금 해석해서 예수님이 쭉 가르쳤어요. 이해가 되나요? 아, 그랬더니 22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지금 예언해 놓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을 풀고 해석해서 예수님이 딱 가르친 이 말씀을 고향 사람들이 듣고서 귀히 여긴다 그러잖아. 귀히 여겼단 말은 믿고서 좋아서 귀히 여긴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낭떠러지 끌고 가가지고 떨어져 죽이려고. 나사렛은 해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 하여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다가 확 떨어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 그놈들한테 죽일 당한 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죽고 샥 이제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요. 자, 이 말씀이요. 이거 잘 알아야 돼.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온 그를 증거한다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이요. 지금 여기 18절로 19절 말씀을 증거해서 그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증거 말씀 아니요.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역여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인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해석해 준이 말씀이 아 그렇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네. 어우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또는 예수님이요 그리지. 그리고 또 성경을 이제 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알수 있어. 야, 마태복음 13장에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 기록돼 있어. 고향에 가서 말씀 주누고 그때 고향 사람들이 내 반응에 대해서. 야, 마태복음 13장 53절. 야, 51절부터 읽겠습니다. 53절부터 유사 시간이 없으니까. 야, 53절부터. 이거는 천국 비유 일곱 가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고향으로 여기는 갔다 그래 돼 있어. 여기는 또 고향으로 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고. 이건 누가복음보다는. 야, 52절부터 58절까지 세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음이 없음을 아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풀고 해석해서 제대로 딱 가르쳐 준그 말씀을 듣고서 요것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이사야서를 지금 제대로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났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대로 풀어서 해석해서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딱 풀어서 가르쳐 줬는데 이놈들이 목수의 아들로만 믿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안 믿었잖아. 얘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2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요. 22절 말씀, 어? 지금, 누가복음 4장으로 이제 와가지고,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역여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안 믿었단 말이오. 무슨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지금 은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예언해 놓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믿음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뭐 어떤 예수를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믿었다 그 말이요. 이해가시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생에 복 받을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 오신다고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니까.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옳게 풀어서 딱 전해줬는데도 그 말씀을 그래 기억했다면 안 믿었단 말이오. 그러니까는 말씀 예수를 안 믿었다 그 말이야. 말씀 예수. 이사야서 지금 61장 1절 2절 말씀도 말씀 예수 말씀이야. 그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 얻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예수인데 그거는 7차원에 이르는 말씀 예수란 말이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오셨잖아. 그러니까는 말씀 예수는 몇 차원에 이르는 말씀 예수야. 그럼 그래서 7차원에 이르는 말씀 예수를 못 믿었다면, 7차원에는 성경 말씀 예수를 안 믿었다면, 7차원에 이르는 성경 말씀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요. 마음 먹었다 그 말이요. 이해가시죠? 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23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20, 이제 3절 22절까지는 봤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행하리라 하리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담이 있었어, 그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속담 있잖아요. 야, 이스라엘 나라의 속담은 뭐냐면,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이 있었다고 말이요. 이 속담은 의사가 의원이, 한 의원이 되었든지, 양 의원이 되었든지, 의사가 되었든지, 남의 병 고치기 전에, 네 병부터, 네 병부터, 자기 병을 고치는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남의 병도 고쳐야 할거 아니야. 이해가 되나요? 그 속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의사라고 하면은 자기가 병들었으면, 무슨 병이 걸렸으면, 자기 병, 자기가, 침쟁이 의사면 침을 놔서 고치고, 약으로 고치는 의사는 약으로 고치고, 수술해서 고치는 의사는 자기 병부터 먼저 고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돼야 남의 병도 고쳐. 그러니까 진짜 네가 실력 있는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노릇하라 그 말이요. 그 말씀을 예수님 요것들한테 지금 딱한 거요. 그거는 요것들의 심리를 지금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것들 지금 신앙을 지금 흔히 들여다보고 오신 말씀이요. 누구들 보니, 의사가 반드시, 제대로 된 의사는 지병부터 고치고, 나우병도 고치는 그런 의사가 진짜인 것처럼, 누구들이 듣자니 내가 가버나움에서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 행한 것을 우리는 귀로만 들었는데, 진짜 이 자기 병 고치는 의사 마냥, 우리 보는 데서 한번 여기서 고쳐봐라. 지금 이 말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요것들은 그랬느냐? 그러니까 요것들 제대로 모르고 그랬는데,
야, 요 가버나움은 지금 어디를 말하느냐면요, 요것들이 말하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병 고쳤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진짜로 네가 거기서 고쳤으면 우리 보는 데서 진짜 고쳐봐라. 진짜 의사는 자기 병도 고치고 남도 고치는 것처럼 이제 속담 들이대면서 요것들 마음속에 지금 고르고 자빠졌는 걸 이제 예수님이 들여다보고 지금 하신 말씀이요. 요것들 입에서는 안 나왔지만 속에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이거 잘 알아야 돼 지금. 이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요, 응? 믿지 않는 요것들에게 지금, 어? 요것들이 왜 그렇게 고향 놈들이 그랬는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 고향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신앙생활 계속 지금 잘하고 있는 아들이요 나름대로. 근데도 지금 요 모양이에요 지금. 야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네가 병 고친 것처럼 여기서도 고쳐라 요것들이 지금 그 마음 품고 있는 거는 야 예수께서 여기 저 가나 혼인잔치 딱 행하죠? 행하고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자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금 가나에서 혼인집에서 첫 이적을 표적을 행했잖아, 이적을 기적을 행했잖아. 물로 포도주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 가셨어?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오래 계시진 않고 잠깐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병을 고쳤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가나에서 처음 표적,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으로 바로 올라가셔서, 거기 오래는 계시지 않지만, 잠깐 계시는 동안에도 이제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것들은 기적 행한 걸로 이제 저기들이 못 봐시니까 나사렛에서는 이제 또 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귓구멍으로 들었는데 이제 가나에서 행한 포도 물로 만든 그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한 줄로 그것들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 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오래 계시지 않고 잠깐 계신 동안에 거기서도 무슨 기적을 행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요것들이 가버나움에서 네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기적이나 보여줘 그 기록된 성경 이사야서 말씀 그거는 두째고 뭐좀 보여줘?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들 신앙은요 기적을 원하는 신앙이요. 7차원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풀어서 딱 가르쳐 주니까는